한국 경제가 하반기 시작부터 환율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9.2원으로 마감돼 2008년 7월 이후 6년 만에 1,01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세자릿수 환율 시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원화는 하반기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내수 침체로 성장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고 환율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증가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환율이 절상되면 수입 가격이 떨어져 국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국내 소비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외 소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대구, 경북, 나체국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